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슈가와 지민 덕분에 한국 관광이 초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한국관광공사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관광 해외 홍보 영상인 Feel the Rhythm of Korea를 공개하였는데요. 이 한국관광 해외 홍보 영상에는 방탄소년단 슈가와 지민이 함께 출연해서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폭발적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슈가와 지민 덕분에 한국관광 해외 홍보 영상이 글자 그대로 초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10월 27일 현재 방탄소년단 슈가와 지민이 출연한 부산과 대전의 홍보 영상은 유튜브에서 약 4,300만 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슈가와 지민이 출연한 Feel the Rhythm of Korea 티저 영상은 10월 27일 현재 무려 8,5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슈가와 지민이 출연한 한국관광 해외 홍보 영상 3편이 공개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총 1억 3천만 뷰를 돌파하면서 한국관광공사 사상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방탄소년단 슈가와 지민이 출연한 이 홍보 영상을 미국과 영국, 일본, 카타르, 태국, 싱가포르 등 6개국가의 주요 도시에서 초대형 광고판을 통해서 11월과 12월 두달 동안 5개의 광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입대 발표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는 모습에 모두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